내 이름은 김필승. 국내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있는 내가 드디어 진짜 내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난 이것을 시작으로 반드시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야, 우리 동네에 뷔페 식당이 새로 생겼대. 정말? 그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네? 난 요즘 거기서 밥 먹는 꿈도 막 꾸는 거 있지. 촌스럽게 뷔페가 뭐래니? 싸게 나오는 음식일수록 품질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 뷔페 하나 생겼다고 호들갑 떨기는. 먹고 싶다. 뷔페 식당이 새로 생겼다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미 난 이렇게 준비 중이야. 준비라니? 아니 이런 교양없는 소리까지 쳐나가며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거야! 비즈니스의 홍보는 필수! 동네 홍보는 아줌마들의 입소문만한 게 없지.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식당이 생기다니 젊은 분이 대단하네. 아유, 좋은 재료와 푸짐한 음식 서비스가 저희 식당의 자랑입니다. 오직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어머나! 자두 엄마 아니에요? 어디? 장 보고 오는 길이요? 장을 왜 봐요? 요 앞에 뷔페 식당 열었다는데 오늘부터는 거기 가보려고요. 아유, 오늘 뷔페 식당에서 동네 반상회 열어도 되겠네. 우와하! 홍보는 성공적이야. 역시 경제학 박사인 나에겐 사업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니까.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오셨어요? 너희들 아까 엄마가 얘기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거지? 응,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고 있어. 봐, 애기는 배가 홀쭉해져서 바지가 계속 흘러내릴 정도야.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저녁엔 배불리 먹자꾸나. 아빠 오시면 바로 출발하는 거다. 네! 손님은 맛으로 끌어들인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각종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면 그렇게 많이 먹을 수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역시 난 천재야. 앞으로 일주일간 이 식당은 우리가 접수한다. 여긴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다. 허나 뷔페엔 중요한 원칙이 있지. 화려한 음식들에 현혹돼선 안 돼. 뷔페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무시한다. 메인 메뉴는 항상 식사 동선에서 벗어난 구석에 있기 마련. 거기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영업 비밀이지. 그곳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략해야 하는 곳이다. 자! 우리 애기도 많이 먹어. 엄마,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당장 뛰어가서 가져올게.
이렇게만 간다면 대출금도 금방 갚겠어. 그럼 사업도 확장하고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거야. 야, 사업이 박사하기보다 쉬울 줄이야. 어? 자두야! 민지야, 여기서 보네. 저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쁜 상황이거든. 이런저런 일로 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미안! 아니, 저것들이 다 몰려왔잖아. 쟨 돌돌이. 맛있다, 맛있다. 저기, 얘야. 왜요? 뷔페인데 그렇게 조금 먹니? 먹는데도 품위가 있어야죠. 먹을 게 많다고 마구 먹는 사람들은 교양도 없는 인간들이라고요. 바로 저 테이블처럼요. 도대체 몇 그릇이야? 이제 끝났나? 응? 잠깐! 요 앞에 일이 좀 있어서요. 응? 야!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네! 이게 뭐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사장님! 왜 그러시죠? 오늘 준비한 고기가 다 떨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뷔페야? 환불해줘! 환불! 전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나요? 어제가 아무리 할인 첫날이지만 재료비는 남아놔야 하는데 거기다 환불까지. 아, 이건 너무 적자야. 응? 보시다시피 50% 할인 행사는 끝났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정상 가격을 전부 다 내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엄마, 그럼 오늘 못 먹는 거야? 어제 먹은 가격보다 두 배를 더 내야 해. 엄마, 아빠는 부담되는 가격이란다. 네. 그렇지.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엄마가 우리 자두를 얼마나 믿는지 알지? 부담이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 네? 이게 뭐야? 기왕 왔는데 돌아갈 순 없잖니. 엄마, 아빠가 크게 쏘는 거다! 잠깐만요!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남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책임 못 져요! 음식 쓰레기 남으면 벌금까지 있다고요! 벌금! 자, 가격이 두 배로 비싸진 만큼! 아, 우와! 저 사람들의 먹는 양은 측정이 불가능해. 이제 어쩌면 좋지?
말도 말어. 요 앞에 그 새로 개업한 뷔페 아주 못 쓰겠다고 소문이 쫙 났어. 나도 들었어요. 가격만 비싸고 고기 한 점이 없다면서요? 자두 엄마, 응? 자두네는 거기 뷔페 가봤어? 아이 뭐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부터 채소 좀 먹으려고요. 아줌마,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조용해서 참 좋다. 역시 교양 있는 식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없어야 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누구세요? 소고기 30근, 돼지고기 30근입니다.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린 고기 배달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날 받은 고기를 우린 맛있게 먹었고 그 바람에 한 달이나 뷔페를 못 갔다. 그동안 그 뷔페 식당은 장사가 진짜 잘 됐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우리 집에 고기가 다 떨어졌을 때쯤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다. 아, 이제 고기를 어디서 먹지? 어금니 진짜 어쩌지? 어금니 치료 아직도 안 했어? 내가 빨리 치과 가보랬잖아. 이달에 자두 수학학원 등록시키고 여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이가 몽땅 빠지고 나서 갈 참이야? 엄마, 이 많이 아파? 나 학원 안 가도 되니까 엄마 먼저 치료해. 시끄러워! 학원을 안 가긴 왜 안 가? 글쎄, 이 치료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집에 있는 금이라도 팔아서 당장 치료해. 알았으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요.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응? 중국으로 향하던 초대형 태풍 루사가 경로를 바꿔 내일 저녁 서울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루사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온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집안 창문 등에... 어머, 여보! 마루 창문 덜컹거리는 거 안 고쳤죠? 창문을 둘째 치고 대문도 불안한데 큰일이네. 그럼 급한 대로 대문부터 좀 손보고. 내일 서울의 모든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그게 지금 좋아할 일이야? 다 먹으면 빨리 들어가 공부나 해! 아휴, 마루 창문은 급한 대로 못 찌를 하든지.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태풍보다도 너희들이 무섭구나. 사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이깟걸 사람을 불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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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완벽해. 어때? 이제 안 흔들리지? 어떡해! 우리 대문이! 엄마는 대체 아빠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주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태풍이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교 대피소로 모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학교 대피소로 모이래. 여보! 빨리 귀중품부터 챙깁시다. 너희들도 들어가서 옷 챙겨 입고 갈 준비해. 그럼 대문은요? 지금 그깟 대문이 문제야. 빨리 서둘러. 그럼 우리 오늘 학교 가서 자는 거야? 학교에서 잔다고? 우와, 텐트가 엄청 많다. 폭풍 왔냐? 태풍에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조용히 하지 못해?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경건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놀 수도 있지. 경건한 마음으로 한 방도 맞을 테요? 아니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 곧 쫓아올 거야. 민지야, 우리 우정의 힘을 모으자. 우정의 반지 합체! 니들 유치원생들이야? 지금 도시가 위험에 빠졌는데 이러고 싶니? 어라, 여기 네 텐트였냐? 그래! 지금 독서 중이니까 딴 데 가서 놀아! 그래, 자두야. 우리 딴 데 가서 놀은 거야! 맞아! 예! 좀 딴 데 가서! 엄마야! 주민 여러분, 태풍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부 전선이 손상돼 복구하고 있으니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십시오. 어머나, 이를 어떡하면 좋아? 여보, 왜 그래? 챙겨온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아, 글쎄 왜 그러냐니까. 금두꺼비를 집에다 두고 왔나 봐요. 우와! 아빠, 그거 태풍이 날아가면 다시는 못 찾는 거야? 그거 많이 비싼 거야?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 뭐가 아니에요. 쟤도 시집갈 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진정 좀 해.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잊어버립시다. 어떻게 진정을 해요? 그나마 우리 집에서 그게 제일 감나가는 건데. 아우, 또 이빨이. 거봐, 신경 쓰니까 이까지 쑤시는 거 아니야. 에휴, 참네. 그거라도 팔아서 이 좀 해주려고 했더니만. 미미야, 자두 어딨어? 아까부터 안 보이네. 언니야? 세상에! 지금 누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두야! 내가 금두꺼비 찾아올게. 안돼, 자두야! 이것 좀 넣으라고요! 잠깐만요, 자두 엄마! 일단 구조대에 신고하고 나서 그때 같이 가요! 지금 따로 나갔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글쎄, 이것 좀 놔요! 난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이거! 자두야! 여보! 자두야! 자두야! 금두꺼비야, 조금만 기다려. 자두야, 어딨니? 얘가 그새 어디로 간 거지? 여보, 설마 얘 보다가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불길한 소리야 지금? 여보. 아, 일단 저거라도 타고 돌아다닙시다. 짜장면 공짜 쿠폰.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기 따님은 찾으셨습니까? 올만한 길은 죄다 들러서 오는 길인데 못 찾았습니다. 그럼 저희랑 같이 찾아보시죠. 자두야! 자두야! 이건 우리 자두 머리끈! 여보, 자두 머리끈이에요! 뭐라고? 차 세워요! 차 좀 세워봐요! 자두야!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잠깐만 여보! 같이 가! 자두야! 자두야! 어? 죽을 뻔했네! 여보! 어디 안 다쳤어? 여보, 우리 자두 어떡해요? 엄마. 자두야! 엄마, 금두꺼비 못 찾으러 갔어. 집에 가는데 얘가 길에서 울고 있어서 데리고 있느라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어. 자두야! 따님인가요? 다행입니다. 아가야, 괜찮아. 근데 얘 엄마 아빠는 혹시 어디 있는 줄 아니? 전 그 애만 발견해서. 아, 저기요, 제가 알아요. 미나 분식집 애예요. 그 집 부부는 강당에 왜 안 왔나 했더니 아휴, 이제껏 애 찾아다니고 있었겠구만. 잘했어, 장하다 내 딸. 엄마, 우리 금두꺼비는 어떡해. 엄마 이도 고쳐야 되는데. 아휴, 이놈의 기집애. 떡두꺼비 같은 네가 있는데 각각 금두꺼비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너만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이거사. 엄마. 자두야. 엄마, 아빠. 그만 울어, 자두야. 그래, 자두야. 엄마, 나 배고파. 어, 그래.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어? 대충 문지르지 말고 구석구석 잘 닦아. 왜? 최자두! 너 빨리 양치 안 해? 응? 어머나!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세상에! 이게 뭔 난리래니? 엄마! 저 그게... 이게 뭐야? 과일주 아니야? 넉넉히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서 대걸레 안 가져와. 당신도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좀 닦아요. 알았어.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유, 이게 얼마짜리 소린데? 아빠. 잠깐만 엄마,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대걸레 꺼냈는데 지 혼자 떨어졌어. 요강에 발이 달렸냐? 지 혼자 떨어지게. 아유, 엄마 진짜 대걸레만 살짝 꺼내려고 했단 말이야. 저기 민민 누나, 자두 누나 등 찢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자두 누나 등 튼튼해요.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시켜주라. 딱 한 번만 보고 줄게. 그럼 살짝 구경만 하고 주는 거다. 으아! 진짜 예쁘다. 꺼내서 봐도 되지? 다시 넣어줄게. 너는 봤니? 자두 언니의 마법의 손이라고. 마법의 손? 그래, 마법의 손. 마법과도 같은 마이너스의 손. 뭐만 만졌다 하면 그냥 밥살 내고 망가뜨리고. 저기 엄마. 비비야! 바로 깨진 조각 밟았잖아. 안 돼! 비비야! 자두는 이 안에서 반성하고 있어. 싫어, 엄마! 안방에서 반성하면 안 돼! 여긴 춥단 말이야! 저기, 아직도 뉘우칠 생각은 안 하고, 진짜! 있잖아, 엄마. 나 별로 안 아픈데. 이따 언니랑 고무줄 놀이하고 놀기로 했단 말이야. 넌 이 와중에도 네 언니랑 놀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니? 엄마! 언니... 언니, 빵아지 인형 가져왔어. 추울 텐데 이거라도 안고 있어.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가라. 괜찮아, 엄마 잠깐 시장 갔어. 최미미! 아까 엄마가 분명히 경고했지! 엄마... 이 인형은 내가 전해줄 테니까 넌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엄마... 언니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언니, 어? 우리 이거 사서 나눠 끼자. 근데 이런 건 친구끼리 끼는 거 아니야? 에이, 뭐 어때? 자매끼리도 우정이잖아. 와, 예쁘긴 하네.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그냥 가라. 엄마 지금 집에 없어. 아빠랑 외출해서 늦게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오케이. 고! 야 누룽지, 이리 와서 돕는다. 실시. 언니, 이제 눈사람 머리도 만들어야지. 안 돼, 아직 멀었어. 어? 무슨 눈사람을 만드는 건데? 돌돌이 눈사람! 돌돌이 뱃살, 삼겹살은 동네는 다 긁어도 모자라지. 만들고 싶은 눈사람은 다 만들어보는 거야. 신난다! 언니, 이거 완전 예술이야. 다음은 누굴 만들어볼까? 만들어주면 안 돼? 나도 내 눈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얼마든지. 아하! 미미야, 너 혹시 진짜 눈사람이 돼보고 싶지 않아? 뭐라고? 진짜 눈사람? 엄마. 뭐야? 너 왜 혼자 있어? 누나는 어쩌고? 미미 누나, 자두 누나랑 놀러 나갔어. 뭐? 이것들이 정말? 자두야! 미미야! 어, 참, 그냥 놔두자니까. 미미야! 어? 엄마, 아빠! 아유! 아니, 미미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미미가 돈사람 돼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줬어. 아빠, 나 진짜 눈사람 같지? 근데 팔에 왜 감각이 없지?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여보, 빨리 애부터 먼저 꺼냅시다. 여보, 이거 어떡해? 눈이 꽉꽉 얼었나 봐. 안 떨어져요. 선생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여기 얘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제자들! 난 그렇게 추울 줄 모르고. 어떻게 추운 줄 몰라? 너 바보야! 저기, 여보. 그래요! 에?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이라고요! 난 정말, 정말 나쁜 언니예요! 최자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이제 난 떠날 거야! 이곳에! 날 가뒀던 세상을! 마이너스의 소녀는 이제 없어! 시원하구나! 폭풍아! 덤보라 차라! 어떤 그 집도 필요 없어! 난 이제 자유야! 주위 따위 두렵지 않으니까! 어디? 아이고, 다행히 열은 내렸네. 저기 엄마, 언니는? 얜 아침부터 코빼기도 안 보여. 언니, 어디 있어? 언니! 같이 와. 얘들아, 너네 혹시 자두 언니 못 봤니? 자두 누나? 아, 맞다! 저쪽 야산 오솔길로 혼자 올라가던데? 뭐? 야산? 이거 언니 발자국이다! 감기도 다 나았을 텐데 여긴 뭐하러 왔어? 어서 돌아가. 이성은 또 뭐고?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란다. 앞으로 난 계속 이곳에서 지낼 거야. 어? 말도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랑빨랑 가라. 언니, 이러지 말고 나랑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난 절대로 안 돌아가! 조금은 외롭지만 이곳이 나한테 맞는 곳인 것 같아. 있잖아 언니, 이거 언니랑 나눠 끼려고 샀어. 뭐야 이건! 언니는 내 언니지만 좋은 친구이기도 한걸.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 그만해! 제발 좀 돌아가란 말이야! 나 아직도 모르겠어? 나랑 놀면 넌 항상 다치고 아팠잖아! 널 항상 파괴하는 날 더 이상 잡지 말아줘! 언니! 그래, 잘했어 제자도! 흔들리지 마! 언니!
언제 마법의 손 때문이잖아. 마법의 손. 일단 낫기만 해봐라. 다음 봐시다. 그러게 누룽지, 넌 거기 뭐하러 따라갔어? 아휴, 내 팔자도 참. 엄마, 한 입만 더요. 언니, 우리 나가서 같이 눈사람 만들래? 오케이, 콜! 안녕 꼬마야. 이 동네에서 돈 가지고 다니면 혼나니까 이 형아들한테 출연. 정아 말 들어야지. 고맙다. 잘 먹을게. 그 요즘 불량배들이 학교 주변에 자주 나타난다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등교길이나 방과 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오늘 돌돌이가 당했다며 가진 돈도 다 뺏겼다나 봐.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아이들의 피 같은 돈을. 내 초코바 입도 못 댔는데 그걸 가져가냐. 난 이럴 줄 알고 대비를 해놨지. 얍! 저번 달에 부지런히 태권도 일품을 따놨다는 말씀. 내 신발. 발차기보다 신발이 더 무서운데. 이래서 마음 놓고 동네도 못 다니겠어. 나쁜 녀석들! 어린이의 돈을 뺐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 길이 바로 이 동네 대부분의 초딩들이 다니는 길이야. 이제 좀 있으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슬슬 우리 작업을 시작하자. 애들 돈 뜯긴 정말 쉬워. 하지만 이러다가 경찰한테 딱 걸리면 어떡해. 시작부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응? 대장 한 명 온다. 예, 꼬마야.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잠깐이면 돼. 아주 잠깐. 너 가방 메고 뭐하냐? 언니, 나 길에서 어떤 아저씨들한테 돈 빌려줬어. 어떤 아저씨들인데 돈을 빌려가? 난 모르는 아저씨인데 자꾸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나 그냥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너도 돌돌이처럼 당한 거야? 나쁜 아저씨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오돌! 예? 오랜만이다. 우리 이게 몇 년 만이야? 이야, 진수로 살아있었구나. 오늘 일찍 퇴근한 날인데 한잔 진하게 걸쳐보자고. 아니야, 어제 당직 서서 오늘 일찍 끝난 거야. 얼른 집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 난양 씨 만나서 결혼한 이후로 네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니. 아, 그 말이 사실이었구만. 다 그런 거지 뭐. 한땐 풍문고등학교 주먹길을 눈빛 하나로 통일했던 최오돌인데. 나 참, 뭘 또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러시나. 그래, 행복하냐? 그렇지. 마누라랑 자식 셋 이대로만 살면 더할 나위 없지. 그럼 된 거다. 야, 그래도 진짜 오랜만인데 한 잔은 해야지. 그래, 기분 좋게 딱 한 잔만 하자. 야, 꼬마야.
우리 좀 잠깐 보자.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은데 빈손으로 갈 리는 없고. 너 돈 좀 가지고 있냐? 이 사람들은 설마 돌돌이 돈을 뺏은 그... 꼬마야, 가진 돈 싹 다 내놔봐. 그래, 내놔. 경찰이 오기 전에 얼른. 야,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할래? 야, 아저씨들 나쁜 사람들이죠? 전 절대로 돈을 줄 수 없어요. 저건 태권 도잖아. 야, 이 겁쟁이 자식아. 저 녀석하고 일 못하겠네 정말. 야, 지나치게 용감한 꼬마, 까불다 다 다치는 수가 있어. 또 연락할게. 아, 잘 지내. 자식, 괜히 옛날 얘기를 꺼내서. 전 호돌씨가 힘이나 자랑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다시는 호돌씨와 만나지 않겠어요. 난양씨,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단란하게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호돌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도 그 꿈을 접어야 해요. 하, 알았어요. 나 때문에 난양씨가 꿈을 접으면 안 되죠. 내가 달라질게요. 다시는 싸움 박진 안 할게요. 맹세하겠습니다. 그래, 이미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자두야! 자두야! 왜? 무슨 일인데? 애기 좀 찾아오라니까 뭐하고 있어? 애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찾아. 애기가 잘 가는 놀이터 있잖아. 거기 먼저 가보든지. 내가 다 봤거든. 주머니에 있는 건 뭐니? 돈이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 돈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너 아이스크림 대신 사줄게. 돈 빌려달라고요? 난 안 빌려줘요. 우리 누나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도 난 절대로 안 빌려줘요. 어쭈, 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안 돼요. 아이, 그 녀석 참. 어른 말을 잘 안 듣네.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물어! 거기 스탑! 넌 또 뭐야? 내 동생 건드리기만 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뭐야, 니들 형제야? 무슨 가족이다 사람을 물어뜯고 난리야! 대장을 두 번씩이나 물다니! 이놈들이! 꼬마라고 내가 봐줄 줄 아냐? 우리 건드리면 혼날 줄 알아! 이 녀석이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을! 너 건드리면 네가 어쩔 건데?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 양반아! 어딜 기어들어와요 지금? 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이른다고 했어야 하나?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래! 우리 아빠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데! 애기야, 너무 그러지 마. 어이구, 아빠한테 이를 거예요? 처음 보는 애들이네. 자, 마지막 경고다. 가진 돈 다 내놔.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아빠! 저 아저씨가 진짜 니들 아빠야? 니들 아빠는 엄청 크고 힘도 세다며. 여디, 아빠한테 일러봐, 어서. 이봐 아저씨, 우린 아무 짓도 안 했거든. 근데 아저씨가 시비를 거시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아저씨 내 말 듣고 있어! 알아? 지금 그냥 가겠다고! 거기서 아저씨! 아, 이 아저씨가 세상 물정 모르네. 모르는 건 자유지만 그냥은 못 가지. 자두야, 애기야, 눈 감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알았지? 아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아무래도 아저씨가 아이들 대신 우리한테 세금을 좀 내셔야겠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저런 어린 애들한테까지 그러면 쓰나? 왜? 우리한테 설교하시게? 우린 그딴 얘기 들을 시간이 없는데. 나도 니들처럼 철없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가진 않았었는데. 벌써 지겨우니까 계산 끝냅시다. 그럼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로 니들이 나한테 세금을 내야겠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여보, 나 왔어. 저도 왔어요. 자두야, 애기 데리고 왔어? 너는 여지껏 뭘 하느라 동생을 이제서야 데리고 온 거야? 사실은... 여보, 애들은 나랑 잠깐 있었어. 당신 또 술 먹었어요? 그냥 딱 한 잔만. 동생 찾으러 간 애를 붙잡고 뭐 하다가 이제서야 들어온 거예요? 요즘 동네 분위기도 안 좋은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단란하게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허돌 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도 그 꿈을 접어야 해요. 그래, 행복하냐? 에이, 그렇지. 그럼 된 거다. 이야, 그래도 진짜 오랜만인데 한 잔은 해야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 순간만 넘기면 나아지겠지. 난 행복한 거야. 행복해. 나도 뭐 이렇게 들들 볶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가족 아니에요? 그날 난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우리 가족이 툭탁대며 살긴 해도 우리 세 남매를 안전하게 지켜줄 아주 강력한 엄마 아빠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앞으로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그때마다 벌금 만 원씩 받을 거예요. 알았어요? 안 무섭다. 안 무서워. 자두는 하나도. 그냥 물감 몇 개를 섞어서 보라색 만들어준 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무지갠데 보라색은 있어야 하잖아. 그러게, 진작에 새물감을 사줬으면. 뭐? 보라색이 뭐 어째? 언니고 누나면 말렸어야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쟤, 엄마 진짜 미워. 어제보다 더 미워. 저것이? 최자두, 너 책임지고 네 동생들 반짝반짝하게 씻겨놔. 아참참, 여기 한 놈 더 있다. 아이고, 석신이야. 됐죠? 이 몸은 이제 좀 누워야겠네요. 눕긴 어딜 누워? 저거 닦아야지. 싫어! 저걸 왜 내가 닦아야 돼! 그러게, 그냥 닦을 것이지. 언니, 우리가 좀 도와줄까? 그럼, 보고만 있으려고 그랬냐? 아서라, 방금 목욕하고 또 물감 묻히려고. 너인 저리 가 있어. 그게 언니를 돕는 거야. 이건 바로 경찰 환자! 뭐?
뭘 하고 있었어? 뭐하긴, 나야 열심히 바닥 닦고 있었지. 지금 당장 네 동생 찾아와! 애기야 어딨니? 언니 뭐해? 조용히. 치킨이군. 어? 저기 있다! 야, 최승기! 너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어떡해! 너 때문에! 어? 애기야, 어딨니? 애기야! 엄마, 어떡해! 우리 애기 못 찾아... 어? 아휴, 다행이다. 야, 최승기, 지금 잠이 오냐? 그만해. 처음이야, 엄마의 그런 모습. 아기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 카페에서 한 문제예요. 당장 들어와요. 바로 앞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 끝났을 때도 저러지 않으셨는데 엄만 내가 없어졌어도 저러셨을까? 애기 배고프다잖니. 예, 갑니다요, 가. 예. 사랑하는 우리 애기 생일 축하합니다. 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생일 땐 딸랑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우고선. 어머나, 그랬었니? 와, 새우튀김이다! 자두야, 음수대 가서 물 좀 받아와야겠다. 애기 목 막혀 하잖니. 당신도 참, 자두도 좀 먹게 놔둬요. 아빠! 그럼 당신이 갔다 오든지. 아? 자두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시면 내컴 일어나지 않고서. 아빠! 이것도 내꺼. 누나, 언니 솜사탕 사와야 해. 언니, 내 풍선도. 보자 보자 하니까. 거스름 돈 확실히 받아오고. 서럽다 서러워. 내가 무슨 콩쥐도 아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누룽지랑 놀걸. 정말. 자두야! 응? 빙지야! 이런 데서 보니까 진짜 반갑다! 단짝 아니랄까봐. 어쩜 이렇게 내 신세랑 똑같니? 어? 너희 가족들은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든다고! 너도... 빙지야!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근데 물 들어왔어? 아니, 그게... 안녕하세요. 빙지, 너! 자꾸 오빠들 속상하게 할 거예요? 우리 공주님. 왜?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물 정도는 뜰 수 있잖아.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공주님. 그만해! 오빠들 미워! 빙지야, 오빠도 잘할게. 잘 가, 민지야. 같은 나인데 누군 공주처럼 지내고 누군 콩쥐처럼 지내는구나. 어라? 너무해. 기껏 물 떠왔더니. 나도 아직 어린이라고. 미미 언니, 애기 누나가 아닌 그냥 10살 소년 최자드라고. 어? 그래, 조금만 놀고 가도 괜찮겠지? 어린이 한 장이요.
제자도 너? 엄마가 분명히 거스름 또 남겨오라고. 고맙습니다. 어디 한번 돌아볼까? 저는 못 놀겠다.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엄마, 아빠, 어딨어요? 미미야, 아기야. 설마? 엄마! 고마야, 이제 그만 좀 하고 나와. 엄마 아빠는 우리가 찾아준다니까. 아니에요, 아저씨들은 절대 우리 엄마 못 찾아요. 엄마는 내가 거스름돈 다 써버려서 화가 난 거라고요. 엄마, 그 돈은 내가 커서 꼭 갚을게. 그만 용서해 줍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되겠어, 끌어내리자고. 오신 최자두 학생의 가족분들께서는 정문역 미아보호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그럴까? 아니에요, 아저씨. 어? 좀 천천히 찾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공짜예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이 녀석아,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저 녀석이. 이거 울지 마.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울어? 자, 이것 좀 봐봐.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번 장기 자랑에서 1등 하신 분께는 아저씨, 어? 이제 저도 금방 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1등인 최자도 양에게는 부상으로 최신 통돌이 세탁기를. 죄송하지만 세탁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보호자가 없는 미아 상태라서요. 그래서 이 세탁기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안 돼! 아유, 자두야!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제야 찾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엄마, 저 여기 있거든요. 자, 이제 엄마 아빠 잃어버릴 일 없을 거야.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